엄마, 네. 엄마는 왜 점집에 가면 똑같은 얘기들을 할 텐데, 응? 왜 무당만은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어? 무시한 거 없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안 익혀서 내가 싫어서 그러고 살았던 거야. 아니, 뭐,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엄마는 무당집에 가면 무당네들이 다 하는 얘기는 한결같이 딱 하나일 거 아니야. 직성이 강하다. 신가물이다. 응? 근데 뭐 직성이 강한 거는 제 이게 촉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엄마 촉이 그냥 엄마의 그냥 촉일 뿐이야?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지. 그렇지. 거기까지인 거지. 아니, 왜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있어? 모르겠어요. 신을 안 받았으니까 거기까지지 그러니까요, 뭘. 거기까지. 어? 근데 그 직성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누르고 살았냐고. 응? 재밌게 잘 살아요. 재밌게? 엄마 혼자만 재밌게? 재미없어요. 주변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응? 전혀 신경 안 쓰고 산 거는 아니고 그렇지. 지금까지는 크게 뭐 재미없어요. 크게 없는 게 아니고, 엄마의 팔자가 두걸레길이라 하면, 내가 모든 걸다 포기하고 한 길만을 왔어. 응? 그래서 지금까지 사셨어. 이 길로 갔다 하면 저희 네처럼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분이 엄마야. 그러다 보니 이 길로 와도 풍파는 있어. 그렇죠. 없다란 소리는 못해. 이 길로 와도 풍파는 있어. 하지만 어느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인가는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어디가 맞는지는 이제는 엄마가 답을 내려야 될 때잖아. 그지? 근데 이 길로 왔다 하면 내 자식내미들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지 않았을까? 어떠한 큰 만신이, 잘 불리는 만신이 내 가족을 빌어주고 내 자식내미들을 빌어준다 한들 엄마가 자식내미 빌어준 것만큼 잘 빌까? 이 집안 자체는 우리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집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엄마 올해 그래도 엄마 지금 뭔 일해? 그냥 조그맣게 가게. 조그만한 가게 하고 있어? 무슨 가게? 그냥 후프치프. 없지?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뭘 이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전하셔.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전하면 할게 없어요. 이전하면 할게 없어요. 뭐를 이전을 하면 할게 없어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요. 아, 지금은 호프집을 하고 있는데 이전해서 어떤 업종으로 바꿔야 되냐? 그렇죠. 어? 엄마는 그쪽으로 바뀌어 볼까? 그러니까 할수 없어서 이전을 해야 되나, 그냥 그 자리에서 해야 되나. 이전하셔. 이전을 하라고요? 이동의 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전하셔. 이전하셔서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더 크게 갈 거야. 싫다는데. 저안 하고 싶어서요. 아니, 엄마 언제는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할까 해서요. 엄마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언정 내가 하고 싶어서 해본 적이 없잖아. 그냥 어쩔 수 없이 했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내가 그렇게 싸우고 살았잖아. 근데 뭘 이제는 뭘 하고 아니, 이게 싶잖아. 한 10년 돼가지고 이제 안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안뭐 해먹고 했어요. 살 건데?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서 그것 때문에 엄마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는. 엄마는 다른 사람처럼 뭐 남편의 덕을 보고 살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엄마는 가만히 계시면 엄마 우울증 와. 엄마 조울증 와. 죄송하지만.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내야 돼. 그러니까 하시오. 아셨지? 어? 아이, 그만하고 싶어도 할수 없어. 엄마는 다른 거를 해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엄마는 구설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 입 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시면 내 몸이 더 아플 테고, 더 쑤시고 결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생각밖에 안할 테니까,
그냥 움직여. 알았지? 응? 싫어? 정사가 좀 잘 되면 그렇게 생각을 더 하겠는데 정사가 안 되고 하니까. 지금은 어디든지 장사 안 돼. 어떤 걸 갖다 놔도 안 돼. 지금 때가 그렇잖아. 맞아요. 어? 근데 뭘 지금 그래도 꾸역꾸역 해나온단 말이야.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옮기면서는 괜찮아. 옮기라고요? 이게 술 장사를 또 옮겨? 술 장사를 옮기든 아니면 엄마 그쪽도 생각해봐. 노래하는 것도. 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엄마는 답을 내려놓고 고민하지 말고 답을 내렸으면 그냥 해. 그렇죠. 저는 내 이걸로 그냥 가면 되죠. 그래. 내 느낌대로. 엄마는 답을 내려놨잖아. 51% 대 49%면 답이 나온 거야. 51%로 그냥 가면 돼. 2%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50대 50도 아니고 어? 나는 이 길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는 마음에다가 다 옷을 박아놔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뭐 딴 사람이 도와줘? 엄마가 힘들다고 누가 그거를 이해를 해줘? 아니란 말이야. 엄마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던 장사를 하던 움직이고 할 때 그때만 엄마 얼굴에 웃음이 있어. 돌았으면 엄마는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야. 따님 네. 잘해드려. 엄마. 여기서 더요? 잘 눈물 날라가네. 여기서 더요? 더요? 많이 늘었네. 잘해드리고 엄마 좀 많이 이해 좀 해줘. 더요 여기서? 이해 많이 해주잖아. 사회를 바라고 이해를 해주잖아요. 아 유마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네. 네. 아셨지? 엄마는 그러하신 분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야. 응? 그리고 우리 따님이 금방 얘기했다시피 우리 엄마가 사고 뭉친 건 맞아. 아? 하지만 엄마는 내 마음대로 인간에서 움직여서 엄마가 사고를 치고 살아본 적이 없어. 다 조화 속에 살았고 그렇게 살았어. 자기가 행동을 해놓고 나서도 아차 싶은 게 엄마였고 해놓고 나서 아이쿠 싶은 게 엄마였어. 엄마가 지금까지 눈 뜨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덕보고 살았다 생각하셔. 아셨어? 응? 내가 딸내미가 있어서 더 이상 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응? 그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참 덕 많이 보고 살았다 생각하셔. 내 인생 내 팔자는 왜 이래 소리는 하지 말고. 아셨어? 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는 남자애 덕 없어. 자식 덕은 있겠지. 자식의 덕은 보고 살아야지. 됐어. 자식 덕은 됐지. 근데 우리 자식님이들이 이제 누가 엄마를 또 보필을 하고 살래나? 응? 우리 김씨 영웅조선 좀 봅시다. 우리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도 엄마의 팔자를 거스를 순 없어. 그러다 보니 내가 어디 가도 내가 머리 위에 서야 되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을 끌고 다녀야 되고 내가 앞에 나가서는 거 참 부끄럽고 참 민망한 짓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또 한 번 해보면 정말 잘하는 게 본인이야. 응? 근데 우리 김씨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 그래. 4년 터울부터 왜 내 마음 주체를 못 하고 살아? 4년 전부터요. 그냥 모든 게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다 싫어.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왜 그래? 내가 무엇을 해나가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달라들어. 잰다고 되는 것들도 아니고 그거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놓고 일을 잡아든다 해서 그
그게 성공으로 가지는 않아요. 아셨어? 어? 그러고 우리 여공자손이 아까 엄마한테 여기서 더요? 내가 얼마나 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뭐 해줬는데? 어? 엄마한테 뭐 해드렸는데? 내 인생의 반을 한다고 그랬어? 어? 엄마는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인생을 다 온전히 다 헌납을 그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 우리 김씨 영자손, 우리 영자손 뭐 하고 싶어요? 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잘 되고 싶죠?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어. 근데 엄마,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 네? 엄마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고 사는 것처럼 엄마, 이제 우리 여공자손도 클 만큼 컸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네? 근데 우리 둘 다, 아이들 둘 다, 둘 다 위해서 여기는 좀 직성 좀 틀고 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응?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뭔지. 엄마야,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갈래길을 선택해서 갔지만 응? 그게 우리 자식들한테 내려와서 우리 자식들은 뭔지냐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누가 나눴어? 엄마가 나눴잖아. 아빠가. 어? 삼신할매가 점진은 해줬지만 엄마 아빠가 나눴잖아. 어? 그럼 엄마 아빠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우리 김씨 영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를 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머리만 아파. 생각만 많아. 결정을 내리지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뛰쳐놓고 나가서 다른 거를 해보기도 뭐하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진짜 사각방아틀 안에 딱 갇혀있는 형국이야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일어나도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싸우고 온 거 아니야. 뒤지게 두드려 온 거 아니야. 피곤한 게 우리 지금 딸내미야. 그게 우리 자식들의 팔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참 죽겠어서 이 좋은 날 웃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직성은 좀 풀고 살아. 아셨어? 엄마네 집안 줄기도 그렇지만 여기 이쪽 집안의 줄기 또한 그래.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 아셨어? 응? 우리 자순나비 전보로 많이 다니셔? 네? 간혹가다가 많이 다니지 않아. 간혹가다가? 네. 가서 보면 네. 그 무당네들이 우리 김씨 자순 점사는 뽑아내? 네? 우리 김씨 자순은 가서 점을 보면 그냥 아이씨 그냥 봐주는 게 더 빠르겠다. 그게 김씨 자손이 맞지? 네. 응? 가봐야 똑같은 얘기고 대도 않는 얘기라 생각하고 점사 자체를 뽑아내는 무당네들이 크기 드물어. 본인의 점사 가면 헛소리는 삐삐해 되고 그죠? 잘 봤던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게 팔자가 그래서 그래. 왜 김씨 자손 왜 시집 왜 안 갔어? 응? 없어서요. 없어서 한 게 아니잖아. 우리 김씨 자손은 갔어도 예진역에 가서 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결혼 생각 없어. 결혼 굳이 해야 될 만한
밖에 없었어. 아니지. 내가 누구를 선택을 하고 누구를 받들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쳐 받들고 사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고 지금까지 만난 남자를 만났다 쳐 분들 맨 거지 같은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만 만났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남자라는 족속 자체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이고 그게 우리 김씨 자손 있어요? 결혼 남편은? 어? 남편 쪽이 결혼할 눈은 있어요? 남자가 있어 여기 있지 지상에서. 아니 뭐 서른 뭐 서른 일정이네 뭐 항상 가면 뭐 35에 간다 막 이 말이 계속 나오는 참 그게 공통돼 응? 네. 35, 36에 결혼은 들어온다 뭐 한다 그죠? 어? 언니 이때? 그때만 기다려봐 기다려봐가 아니라 김씨 자손은 35대서도 결혼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그냥 놔둬요? 저기 아들 내미 좀 해주세요. 아직 여기도 다 안 봤어. 아니요, 이 정도 바빠? 아니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아들 내미. 여기 말고 또 하나 또 물어봐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 영자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요. 알겠어? 아니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두세 달 됐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안 괜찮으니까 직성 풀고 가라고. 어? 하고 엄마가 얘기했다시피 에? 내가 직성 풀고 가라는 거는 둘 다 마찬가지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들내미 궁금해? 아들내미는 우리 같은 경우는 머리 무지하게 아플 거야. 우리 아들이요? 어. 우리 아들내미는 어디 가도 부러지고 어디 가도 부딪히는 아이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뭔 짓을 해도 시비거리고 구설거리야. 여자친구가 한 2년 넘게 만났는데 여자친구 먹을 떠나갖고 어? 둘 중에 하나를 빨리 보내고 싶어서 아들내미는 내비둬두지 알아서 가. 뭔가를 준비해놓고 지가 알아서 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걱정은 이거 딸내미 걱정. 아셨어? 우리 딸내미요? 제 옆에 있잖아. 어? 제 옆에 있잖아. 제 옆에. 그렇게 걱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조심 좀 하라 그래. 얘는 뭐 하는데 관제가 뭐냐. 관제껴. 어? 그래 금전으로 깨질 수 있어.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도 참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올해 좀 조심하라. 알겠어? 그리고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줄줄이라고. 아셨죠? 아 저는 뭐 조심할 게 없어요? 본인요? 네. 본인은 다 조심해. 다 조심하고, 어? 오늘 어디 가야 된다며? 네. 네? 다 조심하고, 네. 내 얘기가 좀 거슬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고 다시 예약 잡고. 아셨어? 어? 근데 뭐 나온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운 보러 왔는데. 응? 사업은 보러 왔는데. 사업은 네. 우리 여공자손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내 머리로 뭘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네네. 그건 맞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무엇을 해도 뭐를 계획을 해서 뭐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 결과치만큼 들어오질 않아. 그게 언제까지야? 평생 그래 평생. 그래서 내가 직성 풀고 살으라는 거야.